우선 시즌 2까지 할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조금 비결이라기보다는 우리 여러 어른분들의 문화같이 생긴 것 같아요. 트로트의 문화가 생긴 것 같아서 그 문화가 생겼다 보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라서 아직 식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면서, 그리고 또 우리 미스트롯 걸들이 또, 좀, 처음 보는 무명들이 많았기 때문에, 관심을 끝까지 아주 가져주시려고 사랑을 끝까지 주겠다고 하시는 팬분들이 많은 만큼 아직은 좀 오랫동안 우리가 열심히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유행이 아니라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아직 발해내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네, 바로 수킹 씨의 솔로. 부캐로네. 네. 네. 솔로 계획은 지금 늘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그래도 미스트롯의 맏언니다 보니 저희를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선배님들 곡으로 이슈는 됐으나 너희들의 히트곡이 없지 않냐 이런 이렇게 직설적인 경우로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새로운 곡을 내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늦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동생들의 좋은 곡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희 미스트롯에서 나오는 앨범들을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또 홍자가 질문에 제가 조금 더 보태자면은, 저희가, 진짜 무명 시간도 길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달아올라서 인기를 끈 친구들이 아니라, 오랜 무명 시간 동안 자기만의 내공을 정말 뚝배기가 늦게 끓듯이, 천천히 자기 내공을 쌓아가면서 미스트롯이라는 좋은 기회로 빛을 봤기 때문에, 그걸 알아봐 주시는 팬분들도 늦게 끓어오른 만큼 사랑이 늦게 식질까, 사랑이 늦게 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미스터 걸들을 뚝배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천천히, 네, 천천히 달아올라서 천천히 식겠다라고, 네. 저희가 또다 구수하잖아요. 네. 네. 수경 씨 솔로 앨범 준비는 잘하고 있죠? 네, 뚝배기처럼 천천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빨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